충청북도와 북부지역 4개 시군과 진천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정세균 총리도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검토하라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지시했습니다. 음성군의 비피해도 심각합니다. 물에 잠긴 도심 지역과 농가에선 수해복구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번 장마전선은 동서로는 길게, 남북으로는 좁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도내 남부와 북부의 강수량 차이는 1000배에 달할 정도입니다. 청주에서 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외국인 2명은 접촉자 등이 30명이 넘어 추가 검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이번 수해로 충북에서는 북극권이 직격탄을 맞았지만 진천도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논물을 살피려던 60대가 결국 급류에 휩쓸려 목숨을 잃었는가 하면 수확을 단 하루 앞두고 1년 농사를 망친 농민도 있습니다. 진기훈 기자가 진천을 다녀왔습니다. 무섭게 쏟아붓던 폭우가 잠시 멎은 사이 하천에선 실종자 수색 작업이 한창입니다. 어젯밤 진천군 문댕면에서 폭우에 물이 불어난 논을 살피려던 60대 남성이 1톤 트럭에 탄 채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습니다. 저녁에 비가 많이 와서 각자 농장으로 이제 좀 점검 좀 하러 나갔는데 정말 가족 같은 마음으로 빨리 찾으셨으면. 실종된 60대 남성이 타고 있던 트럭이 발견된 지점입니다. 인양된 트럭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심각하게 파손이 돼 있는데 운전자는 발견되지 않은 상태로 인양됐습니다. 충주에서 실종된 동료 소방대원을 찾던 구조 인력들은 잠시 쉴 틈도 없이 진천으로 내려와 수색 작업에 투입됐습니다. 예, 체력적으로 힘든 것도 있지만 저희가 지금 구조가 우선이기 때문에 실종되신 분을 먼저 찾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종자는 사고 지점에서 8km나 떨어진 하류에서 숨진 채 발견돼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수확을 앞둔 농지도 곳곳이 쑥대밭이 됐습니다. 무섭게 쏟아졌던 기록적인 폭우는 수확을 앞둔 비닐하우스 15동을 통째로 집어삼켰습니다. 하루가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물이 빠지지 않은 모습입니다. 믿기지 않는 현실에 농민은 애써 피눈물을 삼키고 있습니다. 가방이 전혀 없는 거죠. 내일이면 하루만 지나면 다 수확되고 다 상봉하지가. 그저 물이 빠지길 기다리는 것 외에는 복구 방법이 없는데 비 예보가 계속돼 있어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하우스 위에 봉우리만 남고 다 잠겼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 다시 생각을 해봐도 이게 꿈인지. 내일은 태풍의 영향으로 충북 중북부 지역에 300mm 넘는 폭우가 쏟아질 예정이어서 주민들의 걱정과 막막함이 커지고 있습니다. CJB 뉴스 진기훈입니다. 아직 더 올 비가 있다지만 폭우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쏟은 하루였습니다. 특히 지역의 군 장병들이 효자였습니다. 신규식 기자입니다. 구사일생 산사태를 피한 농가주택입니다. 폭우가 또 내리면 뒷산에서 쏟아지는 토사를 막을 길이 없습니다. 장병들이 팔을 걷어붙인 것도 이 때문입니다. 아기들이 한 사줄 못해요. 이왕 수고하시는 길에 조금 더 해주셔. 아유, 나 다 못해요. 아, 조금이라야지 내가 보내지. 잘해 볼려. 처음 하는 일에 손은 따로 놀고 더디지만 내 집 일이련 애를 씁니다. 인근에선 터진 논둑을 복구하느라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피해 농민 혼자서는 엄두도 못 낼 일들입니다. 어때요? 막상 보니까. 집에서 보다가 실제로 해보니까 엄청 힘든 것 같습니다. 행정력도 피해 복구에 말 그대로 올인을 했습니다. 피해 조사가 끝나는 대로 인적 물적 자원을 쏟아부을 방침입니다. 올해 농사가 문제가 아닙니까? 그렇죠. 예산 편성하고 설계해서 차분하게. 예. 터진 데는 이제 더 이상 안 터지게 더 세게 막아야 됩니다. 서욱 육군참모총장도 수마가 남긴 상처를 보듬는 데 동참했습니다. 피해 복구를 위해 향토 사단이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우리 연대랑 대대에서 많은 도움이 있고 소통을 잘하고 있어서. 이렇게 복구를 시작한 곳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곳은 모래밭에 자갈밭으로 변했습니다. 올 한 해 농사를 망친 것은 물론이고 언제 다시 농사를 지을 수 있을지 가늠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폭우로 적게 잡아도 3,000헥타르에 달하는 농경지가 피해를 입었고 이 가운데 30%는
폐농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CJB 뉴스 신규식입니다. 충주 제천 단양 못지않게 음성군의 피해도 엄청납니다. 학교 강당에는 이재민을 위한 대피소가 마련됐고 물에 잠긴 도심 지역과 농가에선 수해 복구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김기수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중학교 강당에 이재민 대피소가 마련됐습니다. 적십자사와 봉사단체에서 보낸 긴급 구호물품이 강당 한켠에 쌓여 있고 이재민들은 TV 앞에 모여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재난방송을 시청하기도 합니다. 지난 주말부터 내린 비로 집이 침수되거나 산사태 위험에 인근 주민 56명이 긴급 대피한 겁니다. 와악 하는 소리가 나가니까 산에서 이만한 소나무가 막 뽑혀 내려와요. 막 뽑혀. 그리고 붙잡고 서 있었어요. 그냥 무서워서. 하천이 넘쳤던 도심 지역은 복구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물에 잠겼던 옷가지를 정리하고 진흙에 덮였던 그릇과 식기류 등 주방용품도 하나하나 세척합니다. 가구를 밖으로 꺼내 말리고 서랍장도 깨끗하게 닦아냅니다. 냉장고 안에 청소하고 지금 이런 거 다 끄집어내고 옷까지. 왜냐하면 사람이 살고 있었으니까 그런 거 지금 정리하는 중이에요. 바닥은 뭐 지금 만질 수도 없고. 침수 피해를 입은 농가에는 도움의 손길이 이어졌습니다. 침수 상태로 그냥 두면 썩어 문드러질 수밖에 없어 밭주인이 발을 동동 굴렸던 인삼밭에 40여 명의 농업기술원 직원들이 투입됐습니다. 나스로 줄기를 자르면서 농가가 이른 수확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 농작물 피해로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저희 농업기술원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드리고자 농작물 수확이라든가 현재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을 돕고 있습니다. 사상 유례 없는 수해를 입은 음성군에서는 곳곳에서 복구가 시작됐지만 언제 또 물폭탄이 떨어질지 몰라 노심초사하는 분위기였습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 기록적 폭우로 인해 충북 지역 피해가 눈덩이처럼 늘고 있는 가운데 이시종 지사가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했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중앙대책안전본부에 수해 지역에 대한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신속히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구준회 기자입니다. 충북을 강타한 물폭탄에 현재까지 시설물 1,600여 곳과 농경지 2,800헥타르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정확한 액수를 집계할 수 없을 만큼 시간이 갈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지자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고 북부 4개 시군과 진천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충청북도와 피해 시군은 연초부터 코로나19 대책에 가능한 모든 예산을 쏟아부은 탓에 재정이 넉넉치 않은 상황입니다.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복구비의 최대 75%를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고 수재민들은 건강보험료와 전기료, 도시가스 등을 감면받거나 납부를 늦출 수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고지원 대상 피해 기준 금액의 2.5배를 초과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특별 재난지역 선포가 가능합니다. 도는 미리 정한 국비로도 피해 대처가 힘든 만큼 추가 정부 지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세균 총리는 수해 지역에 대한 특별 재난 지역 선포를 검토하라고 중앙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지시했습니다. 빠르면 이번 주 안에 특별 재난 지역 선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이제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중대본부장이 대통령께 건의를 하면 대통령께서 선포하는 이런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선포가 실현되면 현 정부 들어 다섯 번째이자 충북으로서는 3년 전 수해를 입은 청주 괴산에 이어 두 번째 특별 재난지역 지정입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이번 장마전선은 동서로는 길게, 위아래로는 좁게 형성된 게 특징인데요. 이 같은 형태의 비구름대로 인해 도내 남부와 북부의 누적 강수량 차도 1,000배에 달할 정도로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용광 기자입니다. 오늘 낮 영동군의 모습입니다. 충주 등 도내 북부 지역엔 호우 경보가 발효돼 있지만 이곳 영동군은 오전 11시를 기해 폭염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낮 기온은 33.2도를 찍었습니다. 5일장에 나온 상인들은 연신 부채질을 하고 군에서는 더위를 식히기 위해 살수차까지 동원했습니다. 날씨가 더우니까 군에서 물을 뿌려줬어요. 네, 좀 더 네. 시원해요? 그럼요, 시원하죠, 당연히. 아이고, 날씨가 더운데 불 앞이라 더 더워서 그래요. 지난 1일부터 영동군에 내린
누적 강수량은 0.4mm. 하지만 같은 기간 충주에는 이보다 1000배나 많은 402mm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한반도에 머물러 있는 장마 전선이 동서로는 길게 분포돼 있는 반면 남과 북은 50km 이내로 좁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쪽의 차고 건조한 공기와 남쪽의 북태평양 고기압이 만나 장마 전선 위로는 집중호우가, 아래쪽은 폭염과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체 전선상에서 발달한 비구름대가 충북 중북부 지방 위치하면서 남북으로 오르내리고 좁은 구역에서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었습니다. 충북 남부와 북부 지역 기상이 이렇게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청주 기상기청은 예년보다 보름 정도 길게 충북에 영향을 미쳤던 올해 장마는 오는 11일 전후에 종료되겠다고 예보했습니다. CJB 뉴스 조윤광입니다. 이런 가운데 걱정거리가 또 하나 늘었습니다. 청주에 사는 외국인 두 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들의 동거인과 동선이 겹치는 접촉자 등 추가 검사 대상이 30명이 넘습니다. 조상호 기자입니다. 청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3명 추가로 나왔습니다. 세네갈에서 입국한 40대는 무증상의 접촉자도 없지만 흥덕구에 거주하는 우즈베키스탄 20대 A씨와 30대 B씨는 전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각각 3년과 2년 전 입국해 모 대학에 다니고 있는 A씨와 B씨는 최근 코로나 의심 증상을 보여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았습니다. 충북 75번과 충북 76번 환자는 7월 30일부터 또 8월 1일부터 두통과 인후통, 후각, 미각 상실 등의 증세가 있었습니다. 방역 당국은 A씨와 B씨를 청주의료원에 격리 입원시켰습니다. 이들과 한 집에서 생활해온 동거인 3명과 지인 1명에 대해선 검체를 채취해 검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이들이 다녀간 동선도 공식 블로그에 공개했습니다. 청주시 복명동의 목욕탕을 비롯해 증상이 나타나기 이틀 전인 지난달 28일부터 다녀간 9곳입니다. 보건당국은 이들 9곳에 대한 1차 조사를 벌여 28명을 접촉자로 분류했습니다. 방문하신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찾아가서 그 접촉자 확인을 하고요. 접촉되신 분들은 지금 여기 와서 검사를 하도록 안내를 해드렸고요. 외국인이지만 충북에서 22일 만에 나온 지역 감염 사례인데다 검사 대상자도 많아 지역 방역이 또 한 번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CJB 뉴스 조상우입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소식입니다. 방금 리포트에서 보신 확진자의 접촉자 중 4명의 검체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왔습니다. 이로써 충북의 코로나19 확진자는 이틀 새 7명이 추가된 상황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충청북도가 폭우 피해를 입은 이재민의 임시거주시설과 대피시설의 코로나19 방역을 강화합니다. 좁은 공간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시설별로 관리자를 배치해 출입자 관리와 이용자 건강 상태 등을 확인합니다. 이번 폭우로 도내에는 모두 284가구, 555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일시 대피 주민도 465명에 달합니다. 이상으로 CJ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